실제 성격 중에 우리 한번 고쳤으면 하는 성격을 한번 말해봐. 이거는 고쳤으면 하는 거? 응, 네가 말해봐. 네, 언니가 고쳤으면 하는 거? 어. 너무 급하게 하는 거. 아. 그냥 막 걷다가 자빠지고 자기 얼굴 팍 치고 이게 알몬스터라고 제가 하는 방탄의 랩몬스터? 파괴의 몬스터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그 별명을 듣고 언니랑 비슷하다고 별명을 지어줬어요. 자기를 막 부셔요. 얼굴이랑 뭐. 누가 보면 나 학대한 줄 알겠어. 그러니까 학대가 아니고 실수로 뭐 팍 하다가 팍! 아! 그런다니까요? 그걸 고치셨으면 좋겠는데 고쳐줄지 모르겠네요. 전 있나요? 고쳤으면 하는 거? 고쳤으면 하는 거? 나는 없는데. 어? 나는 없는데. 저는 스스로 제가 좀 잠을 좀 잘 잤으면 좋겠어요. 맞아, 맞아. 생각이 너무 많아요. 맞아. 이유는 좀 잡생각이 많고 걱정이 너무 많아. 맞아. 이유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걱정이 너무 많아서 어느 정도냐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지하철을 탄다. 갑자기 지하철이 살짝 멈춘다. 출발을 조금 더디다. 무슨 일이 나는 거 아니야? 아니 다른 택시를 너무 행복한 보니까 택시를 탔는데 그래서 왜 아저씨가 좋은 것 같아. 나도 다른 길로 가는 것 같아. 네, 안정불감증 좀 있습니다. 그거를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대로 의외의 남자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말해볼까 하는데요. 자, 이상형 질문이 많이 있었어요. 네, 별거 없죠. 남자 이상형 이상형인데 먼저 말해주세요. 이상형. 아, 나는 뭐 이때 기딱지 달처럼 들은 거. 나는 저의 이상형은 아 이런 질문이 되게 많았어요. 아리 누나 이상형을 상세하게 적어주세요. 저의 이상형은 저는 좀 날씬하신 분이 좋고요. 네. 목소리. 목소리가 좀 중저음이신 분. 손이 예쁘신 분. 제가 손이 안 예뻐서 그러니까 무조건 저랑 다 반대인 분. 아... 제가 자기애가 없어요. 네, 제가 좀 자기애가 되게 부족해서 자랑은 아니지만 손이 좀 작은데 손발이 작아요. 그래서 손이 길고 예쁘신 분. 연예인 중에 있나요? 아 이렇게 생긴 분이 좋더라. 혹은 이런 드라마 캐릭터가 좋더라. 아, 저의 이상형에 가까운 연예인은 BTS의 V군과 그리고 정준영 씨. 왜요? 이름만 말해도 떨려요? 그리고 드라마 캐릭터는 미드인데요. 뱀파이어 다이어리의 이안 소멀더. 데이먼이죠. 데이먼. 그거 안 보신 분들은 꼭 추천합니다. 약간 섹시한데 귀여운 사람. 이상형이? 이상형. 아, 갑자기 이상형 하나 추가됐습니다. 섹시한데 귀여운 사람. 네. 저의 이상형. 네, 저의 이상형은 제가 이상형으로 말하는 분이 세상에 존재하실지는 모르겠지만 담배를 안 피는 분이었으면 좋겠고요. 그냥 이상형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담배도 안 피고 담배 냄새 안 나는 사람.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뚜렷하게 있어서 그거를 좀 하는 사람. 웃는 얼굴이 예쁘신 분. 네. 그리고 좀 자주 웃으시는 분. 그리고 배려심이 많은 분. 아 취미가 운동이신 분. 네, 운동 중에 취미가 한 가지는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뭔가 자기가 그 뜻이 약간 자기 관리를 좀 철저하게 잘하시는 분. 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연예인 중에 이상형인 분은? 연예인이나 이제 드라마, 영화 속의 주인공 이런 것 중에 생각해보면 저희 팬분들이 되게 해외에 많이 계시니까 제가 장르별로 다 말씀드려볼게요. 일단은 영화 속에서는 노트북의 남자 주인공 라이언 고슬링 그분의 역할
이 너무 멋있었고요. 한국영화 국제시장의 황정민님 너무 멋있었고 이제 한국 드라마 시그널의 조진웅님이 너무 멋있었어요. 약간 첫사랑 캐릭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좀 풋풋하고 좀 순수하고 조금 다가가기 좀 뭔가 아련한 그러니까 현대에서는 좀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랑을 좀 꿈꾸는 스타일인 것 같고 자꾸 말을 막 많이 돌렸는데 결국에 제가 좋아하는 남자 연예인은 방탄소년단의 정국입니다. 네. 아이고 쑥스러워라. 비군이 그러면 날씬해서 좋은 건가요? 특별히 좋아하는 비군의 그런 언니 마음 사로잡은 포인트가 뭔가요? 일단 굉장히 잘생겼고 실제로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비군이 그냥 잘생겨서 좋은 건가요? 그러면은? 좀 설명을 해보세요. 더 됐어, 자세하게. 됐습니다. 됐습니다. 자, 미유는 방탄소년단의 정국군이 이상형이라고 했는데 어떤 점이 좋아요? 호르몬 전쟁할 쯤부터 좀 입덕했던 것 같아요. 방탄밤이라던가 연습 영상이라던가 이제 많은 그런 무대들을 보면서 되게 좀 항상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았고 일단 정국군이 좀 첫사랑 캐릭터인 것 같고 어떤 데서 제가 뭘 봤는데 담배를 피는 팬을 말리는 모습을 봤어요. 이제 그 모습을 보니까 아 정국군도 담배를 안 피우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에 도달했고 목소리도 좋고 정국군의 뭔가 이제 팬분들도 아시겠지만 되게 몸매도 되게 멋있으시고 춤도 너무 잘 추시고 네. 웃는 얼굴도 이쁘고 네, 제 이상형과 거의 99.9%는 일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저 아미분들한테 혼나는 거 아니죠? 이제 그냥 팬이니까요. 네, 그럼요. 똑같은 팬이니까요. 남자친구가 있냐라는 질문도 나왔던 것 같아요. 제발 없다고 말해줘! 라고 했는데 사실이에요. 없어요, 저희가. 그죠? 네, 저희는 남친구가 없습니다. 아까 무슨 댓글 보니까 모태솔로인데 아직도 모태솔로이냐고 뭔가 이 사랑하는 것은 되게 많지만 나는 평생에 살면서 사랑할 남자는 한 명이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지금 안 만났다고 슬플 건 없을 것 같아요. 뭐 40살, 50살 언제든 만나도 한 번 사랑하면 되는 거니까 그쵸? 저는 모르겠어요. 좋아하는 남자 아이돌 해외 팬분들이 좋아하는 보이그룹의 멤버를 물어봤어요. 그죠? 아이돌? 좋아하는 아이돌? 저는 방탄소년단의 V군의 팬입니다. 네, 아까도 이상형 할 때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탄소년단의 정국군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탄소년단을 좋아합니다. 네, 커버 댄스를 엄청 많이 찍었죠? 네네. 한 개는 받으셨기를. 그리고 그 외에도 막 뭐 엑소에서는 누가 좋아요? 빅뱅에서는 누가 좋아요? 라고 많이 물어보셨어요. 각 그룹의 최애 멤버를 말해달라. 엑소에 누가 좋지? 엑소에는 세훈군? 왜 바꿔? 왜? 내가 세훈 하려고 했는데. 그럼 디오. 내가 디오 하려고 했는데? 뭐야! 전 디오군 목소리 좋아해요. 아 맞아요. 다음 Q&A 영상에는 저희 춤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해보려고 해요. 아 웨이브에 대해 궁금했던 춤에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 드릴 거고 첫 Q&A라서 되게 좀 떨리고 저희가 저기 말 주변이 없어서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귀엽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Q&A 영상도 기대 많이 해주세요. 안녕. 손 다 붙이고 인사하네. 빰빰빰빰빰 이거 되게 가끔 청순한 것도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뭔가 웨이브야 진짜 춤으로 인정 등짝 떨어져 나가네. 쳤었습니다.
이 얼굴을 갖고 싶다. 갖고 싶은 얼굴. 얼굴을 갖고 싶다는.